간암은 크게 간 고유세포의 변이 때문에 발생하는 원발성, 간 이회장기에서 발생해 간으로 전이된 전이성으로 구분하는데요. 원발성 간암은 간세포 이상으로 발생하는 간세포암과 담관세포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간내 담관암이 대표적입니다. 전이성 간암의 경우 대개 혈액이나 림프액을 통해 간으로 전이돼 성장하는데 대장암 전이가 가장 흔합니다. 간암 수술은 수술을 통해 암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고 수술 후 남는 잔여간이 정상 간 기능을 잘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될 때에 진행됩니다. 암이 발생한 간을 떼어내는 간 절제술 성적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술적 절제는 종양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다릅니다. 또한 종양의 위치와 크기, 개수에 따라 우간 혹은 좌간 전체를 절제하기도 하며 일부 구역을 절제하는 구역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간은 재생 능력이 좋아서 기저 간경화가 없으면 70~75%까지 절제가 가능합니다.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간 절제술과 간 이식이 있습니다. 먼저 흔히 말하는 간암 수술은 간 절제술입니다. 간 절제술은 암의 진행 정도, 크기나 위치 등과 같은 간암의 상태와 기저 간질환 및 간 기능 등을 고려하여 암을 포함한 간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두 번째로 간이식도 간암의 수술 방법에 포함됩니다. 간이식은 간암을 포함한 간 전체를 제거하고 건강한 다른 간을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간암은 생존율이 낮기로 유명한 암이지만 수술 기법과 항암제의 발달로 5년 생존율이 40%대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초기가 아닌 병이 진행돼 증상이 나타난 뒤에 병원을 찾는 분이 많은데요. 초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는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간 조직이 30%만 돼도 기능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암 수술 후에 큰 부작용 없이 대체로 회복을 잘 하십니다. 일반적인 전신마취나 복부 수술과 관련된 출혈, 감염, 호흡기 부작용 등의 여러 가지 가능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간절제 후 남아있는 간의 기능이 나빠지는 간절제 후 간부전이라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간암 수술의 가장 무서운 부작용에 해당합니다. 수술 후 간부전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 수치만 약간 상승하는 정도에서부터 복수가 차거나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드물지만 간 기능의 회복이 안 돼서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 이식이 일부 조기 간암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조기 간암 환자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은 간 이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세포암은 간염 및 간경변이 치료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 이식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80%에 육박하며 대부분 재발 없이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절제술은 간암의 진행 정도, 크기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절제가 가능하면서 수술 후 잔여간이 간 기능을 잘 회복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간암은 보통 진행암이 많고 기저 간 기능이 나쁜 경우가 많아 진단 후 10~20% 정도에서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암이 진행되거나 간이 나빠 수술을 못하는 간암이나 수술 후 재발한 간암 등에서 간이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간이식은 간암의 완치법이면서 간암의 원인이 되는 병든 간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간암의 수술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간이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사자의 간을 통째로 이식하는 뇌사자 전 간이식과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일부 절제 이식하는 생체 부분 간이식인데요. 국내는 아직 뇌사자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생체 이식을 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암 치료에 있어서 간이식은 첫째, 모든 간암 및 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제거함은 물론이고
종양 재발의 근간이 되는 환자의 병든 간을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식 후 간의 기능이 정상화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간 경변증 및 간세포암의 원인인 B형 간염도 약 90%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먼저 건강한 기증자의 희생 없이 이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전체 간을 전부 이식받게 되어 생체간 이식과 비교했을 때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단점은 뇌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과 뇌사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뇌사자 간 이식의 경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정한 응급도에 따라 장기의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증도가 매우 높고 응급을 요하는 급성 간부전증이나 말기 간경변증 환자들에게 대부분의 기회가 돌아가서 보통의 간암 환자는 뇌사자 간 이식을 기대하기 어렵고 일부에서만 간 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뇌사자의 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선정되어 응급수술로 진행하고 뇌사자의 허혈성 간 손상 등의 영향을 받아 생체 간 이식보다 성적이 다소 낮습니다. 생체 간 이식은 간 공여자의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여자는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기에 더욱 그러한데요. 최근에는 건강한 간을 제공하는 간 공여자의 수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 구멍 몇 개만 뚫고 수술을 진행하는 복강경 수술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가능한 간암의 범주가 더 넓다는 것입니다. 이식이 가능하려면 암이 너무 심하지 않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혈관 침범이 없는 간암에서 5cm 이하인 단일암이거나 3cm 이하인 간암이 3개 이하일 때 간 이식을 할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생체 간 이식은 대부분 가족 중 기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일정에 따라 수술하기 때문에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 진행하기에 간 이식의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점은 기증의사가 확실하고 건강한 가족이 있어야 하고 검사를 통해 간 기능 및 크기 등이 기증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성인 기증자는 대부분은 간의 3분의 2를 절제하고 3분의 1 정도만 남기는 변형된 확대 우간절제술을 시행하고 따라서 원래는 건강한 기증자가 큰 수술을 받고 3분의 1 정도의 간만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되는 위험 부담을 갖게 됩니다. 간 이식 환자는 면역 억제제를 거의 평생 먹어야 합니다. 이 약은 이식받은 간을 내 것이 아니라고 내 몸에서 알아차리고 내 몸의 면역세포가 공격하는 거부반응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데요. 면역억제제는 적절한 농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물 농도에 영향을 주거나 이식 간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술과 건강보조식품, 각종 약제 등을 피해야 합니다. 간 이식 후에는 거부반응을 막기 위해 평생 동안 매일 일정한 시간과 용법을 지켜 면역억제제를 잘 복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외래 방문과 검사 및 관리 등이 필수입니다. 면역 억제제 복용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할 수 있어 치료에 필요한 식이요법 및 감염 예방 원칙과 치료들을 잘 따라주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B형 및 C형 간염의 예방을 위한 치료와 금주가 필수적이고 꾸준한 건강관리와 식습관 관리, 금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간암 수술 환자는 즙, 달인물 등의 농축액을 먹으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맞습니다. 수많은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제, 한약제, 민간요법 등이 간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급적 피하시거나 전문의와 사전에 반드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간 이식은 공여자와 혈액형이 다르면 할 수 없나요? No. 아닙니다. 간 이식은 혈액형이 같거나 수혈이 가능한, 즉 혈액형이 적합해야 가능하다 알려져 있지만 면역학과 면역 억제제 등의 발달 등으로 이제는 혈액형이 달라도 간 이식이 가능합니다. 단, 간 이식 전에 혈장 교환술과 면역 억제제 등의 특수한 전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 경변증의 원인이 되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의 예방이 중요한데요. B형 간염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지만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없기에 혈액이나 분비물을 통한 감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사침 1회 사용, 문신이나 피어싱, 여럿이 쓰는 손톱깎이나 면도기의 사용을 피하고 만약 C형 간염에 걸렸다면 치료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B형이나 C형 간염 보유자이거나 지방간, 알코올 및 기타 여러 간질환, 즉 간암에 알려진 위험인자를 갖고 계시다면 반드시 가까운 내과에 다니면서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간암이 진단되었을 때 간암 수술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완치 수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50% 이상이고 간 이식의 경우 70에서 80% 이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으니 기증 가능한 가족이 있으신 경우에는 간 이식도 간암의 완치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